제가 복수 전공에 대한 비디오가 이렇게 타임라인에 특별히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서 클럽하우스인가? 어디서 하여튼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기한 것과 그 비디오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랑 제가 착각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비디오를 켜고 편집하다가, 그 복수 전공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복수 전공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CS,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 물론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다 다르고 약간씩 연계 과정을 여는 학교과마다 그 컬러를 약간씩 다르게 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과에 있는 수업을 듣게 되면 그 공학에 피팅된 그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을 들었을 때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수업을 먼저 듣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수업인데, 이거를 따라만 갈수 있으면 좋아요. 따라만 갈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데, 전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들어요. 막,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CS 수업을 부전공한다고 미국에서도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 하나, 두개 하기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CS 수업은. 정말로. 스튜디오 수업이랑 맞먹거든요? 맞먹거나 더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실력에 맞춰서. 스튜디오는 예를 들면 뭔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CS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과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제가 워킹 안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제를 워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는 것도 하나 하기도 힘들 거야,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 한다고 친다면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그 수업을 들으면 하나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막두 개, 세 개씩 듣는데 수업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의 실력의 향상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를 듣더라도, 아니, 인강을 하나를 듣더라도 제대로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수업을 그냥 청강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는. 근데 이게 일단은 못 따라간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맷집을 많이 키워놓고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또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CS 수업에 피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디자인하시면서 내가 디자인하는 부분에 좀더 내가 실제 디자인하고 뭐 스튜디오를 하는 혹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 파라메트릭한 모델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하나의 수업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왜냐면은 목표 지향점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에 만그 사람들은 딱 그래픽스를 몰라. 그리고 그래픽스를 가리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CS 아마 엔트리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들 보면은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 들으면은 여러분들 못 따라갑니다. 예. 저 장담해요.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안된 상태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했을 경우에는 따라는 간다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는 이두 개가 화해가 안 돼. 두 개를 화해시키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빡빡 일어난단 말이야. 코딩을 공부하면서 디자인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디자인을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코딩이 자연적으로 돼야 돼. 이두 개가 화해를 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가야지 그게 복수 전공에 대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면 건축 설계, 뭐 일반적으로 CS면 CS. 거기에 맞춰서 그냥 두 개의 과를 같이 들으면은 이 CS를 가르치는 분들도 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아, 이쪽으로 좀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르쳐야겠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아, 얘가 이런 수업들을 들으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식의 멘탈리티 혹은 이런 식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과를 그냥 갖다 놓고서 듣는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다를 것이고 프로그램마다 다를 것이고 또 교수님들마다 다를 것인데, 이게 CS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예, 저도 CS 그래픽스 쪽 수업을 들었지만 CS에서 이해하는 그래픽스랑 디자인에서 이해하는 그래픽스랑 달라요.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이걸 할 때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느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보로 배우신 여러분들이 화해를 스스로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가 더 커지고, 약간 진짜 이거 왜 해야지? 약간 안드로메다 가고, 과제 하다가 한 학기가 가면 오히려 코딩 내가 해봤는데 그거 잘안 맞아. 그거 해봤자. 약간 이런 식의 오해만 잔뜩 갖고 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노파씨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나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강의라든지 이런 거 같이 들으면서
두 개를 화해하고 이러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세이브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대로 해야 되고 또 CS인 CS 수업대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더 힘든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뉴스를 받으면 어? 그래? 그럼 내가 전공을 이렇게 해야겠다. 과를 이렇게 해야겠다. 뭐 학원을 다녀야겠다. 약간 이렇게 주로 시작을 하거든. 열정이 있는 걸 아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게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머리 도끼 삼아 맨땅에 헤딩을 해보면 거기서 느낀 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뭐 사실 뭐제 경험이죠. 뭐 저도 제가 능력이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 더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팩트가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공유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과 디그리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에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아무래도 디자인이 설계과 아니에요. 그러면 디자인이나 설계를 하시면서 거기 안에서 다양한 툴들 중에 나는 어떤 컴퓨터라는 도구, 코딩이라는 도구가 나한테 잘 맞네, 피팅이 되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유튜브, 뭐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강의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들으셔도 좋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CS 수업도 들으셔도 좋고 이렇게 어떤 니즈에 맞춰가지고 하나둘씩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과를 먼저 딱 정해놓고 난 복수전공 처음부터 딱할 거야. 이 복수전공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얼만큼 이해하고 이거를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수님들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냥 없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험실 쥐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해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또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를 양육하기 위한 디자인이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학부에서는 불가능하다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바뀔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학부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대학원 수준으로 올려서 대학원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학부는 분명히 학부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비아크 뭐 5년제 동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목표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컴퓨테이션 끼고 들어갈 일이 없어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 그러면은 따로 뜯어야 되는데 뜯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뭐 마스터 인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배첼로 레벨에서 무슨 과가 하나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의 건축학교의 커리큘럼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어. 이미 꽉차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혀 다른 두 개의 토끼를 잡는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목표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얼만큼 잘 화해하면서 커리큘럼을 짜고 학생들의 어떤 일반적인 경험과 인텔리전스, 디자인 그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로 그분들이 얼만큼 소화하고 따라올 수 있냐. 지금 다르겠고, 10년 뒤, 20년 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한 애들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커리큘럼이 잡혀야 되는데 그냥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CS는 CS적인 어떤 오랜 전통과 관점이 있고요. 설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두 개를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정은. 미국도 저도 뭐 MIT랑 하버드 있을 때 다녔지만 그 정말로 뭐랄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고 이게 좀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이 이걸 딱딱딱 갖고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서 남아야 된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또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사실 인더스트리 자체가 약간 명시적으로 그런 그 프로페션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그 정도로 복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이렇게 앞에 비디오랑 이렇게 같이 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아예 따로 뜯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제가 클럽하우스나 어디서 라이브로 그냥 이야기하고 몇번 이야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고 타임라인을 따놨다고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비디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2021년에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이고 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생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어쨌든 조금 그좀 염세적이다.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설계도도 꽉차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점도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뜯어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건축학과 같은 데 말고 차라리 어떤 미디어라든지 휴먼 컴퓨터 인액션 혹은 그 UI UX 디자인하는 그쪽이 사실 더 유연하고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쪽을 더 손을 많이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건축에서의 어떤 기존까지 어떤 멘탈리티라든지 굉장히 세국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그쪽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모양적 측면은 갖출 수 있겠으나 내용적 측면이 얼만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실무라든지 학생분들 그다음에 실제 화학 반응을 낼수 있는 정말 컴퓨터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 화학 반응을 낼수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뭐 더하기로 낼 것이냐, 뭐 제곱으로 낼 것이냐, 곱하기로 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제곱에 제곱으로 낼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계속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이에요. 하고 싶고자 하는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친구들 얘기하는 거, 기존에 있는 이미 있는 프로페셔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 귀로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세스해서 그냥 한 귀로 적당히 버무려서 내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떤 주변의 얘기들, 과에 대한 선택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찾아가지고 인터넷 서치하시고 동영상 강좌라든지 주변의 선배들, 뭐 저한테도 질문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의 열정 드리븐, 여러분들의 과는 뭐냐? 아, 나의 과는 나의 열정이 드리븐된,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건축도 아니고 나의 열정과. 뭐 이상한 좀 헛소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심장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세요. 전문가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월드에서 여러분들이 신이 되세요. 그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시지. 들어가시는 게좀더 좋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게좀더 좋다. 아직까지는 과에 위탁하지 마세요. 이 학교가 나를 대변해주겠지. 이 과가 나를 대변해주겠지. 그거는 21세기 초반까지는 먹혔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 2030분들이 산업에 올라오시고, 실제 그 현업에서 뛰시면서 산업을 리딩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에 대한 비디오는 이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